비가 오고 있죠? 폭풍 속으로 달릴 겁니다, 이제 또. 아. 아, 큰일 났네.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죠? 뒤옷 위에만 입었어. 밑에는 없어. 밑에는 없고. 바지는 그냥 바지. 기름 넣으러 들어왔습니다. 반스까지 혼란져졌어. 뒤옷을 갖고 오신 분은 좀 낫고. 나 이거 이러고 비행기 어떻게 타지? 화장실에서 짜야겠는데. 오는 길 너무 좋았는데 아깝다. 그거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여기 빨간색 주유관인데 고급유가 아니고 일반유라고 하네요. 노란색 주유관, 저게 고급유랍니다. 네, 일본에서 기름 넣으실 때 한국 대부분이 왜 고급유는 빨간색 주유관으로 돼 있으니까 고급유 넣을 때 빨간색 넣고 그냥 일반유 넣는다고 노란색 넣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좀 들어왔어요. 옷은 뭐 이제 다 젖었고 바지는. 처음에 젖는 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젖고 나면 재밌어. 그냥 포기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재밌다니까. 추워갖고 커피 한잔 마시러 사람이 많네. 세븐일레븐? 아, 세븐일레븐 커피지. 한 방에 트리플 커피. 감사합니다. 아, 이거 먹고 싶어서 한참 참았네. 커피에다가 붕어빵 하나 먹으려고. 이분은 완전히 풀 장비를 하셔가지고 장갑까지 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라이더들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담배꽁초 엄청 그거 진짜 네. 싫은데 約3日で今。あ、そうですね。平尾台と別府と阿蘇山。高千穂まで行って戻ったんです。ああ、いい、素晴らしいです。素晴らしいです。 이제 여행 마지막 코스인데 바이크 여행을 왔으면 바이크 용품 구경 좀 하고 싶잖아. 그래서 바이크 용품을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뭐 살 거 있으면 좀 사고. 저 옆쪽은 중고 바이크들. 가기 전에 중고 바이크 구경 좀 해볼까요? 쇼웨이 한번 볼까요? 크게 볼 게 없는 것 같으니 빠르게 지나가고 옵션 파츠들, 버블 실드들 그런 거. 아까 거기가 일용관이고 지금 우리가 온 곳은 라이코란도 뭐 리코랜드라고 쓰인 것 같은데 라이코란도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여기는 새 건물이야. 주차장도 와 좋고 아까 거긴 조금 오픈한 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정비실도 따로 있고 봐. 새로 오픈했다고. 건물이 한 3층 높이? 들어가서 빨리 지금 비행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 여기 이쁘네. 여기부터 왔어야 됐네.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부터 왔어야 됐는데. 알파인스타부터 해서. 포코 헬멧. 심슨? 대박, 올린즈들. 천국이다, 천국. 튜닝 용품들. 튜닝 핸들. 와우, 컬러 이쁘다.
바지 이쁜데? 라피드네오 신형 칼라. 이게 뒤쪽이 칼라가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쁜데 이거? 아 이것도 이쁘다. 2박 3일 내내 쓰던 반모를 예, 비닐봉지에 담았죠. 비닐 원래 반모를 담아 갖고 왔던 헬멧 가방. 헬멧 가방에 뭔가 들었죠? 뭐가 들었을까요? 집에 가서 열어볼게요. 오늘은 원래 복귀 일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뭘 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바이크 여행을 왔는데 바이크에 관한 무언가가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바이크 쇼핑몰 탐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바이크 쇼핑몰이라고 해도 하나하나의 그냥 가게들이잖아요. 좀 큰 규모의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곳, 뭐 튜닝 용품도 있는 곳, 이런 곳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저희 투어의 마지막, 저희가 기획했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가치, 그 다음에 물건의 기능 두 가지를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행에서는 뭐를 사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여행들을 해봤잖아요. 근데 바이크를 타고 하는 여행은 처음일 거라고요. 레인조 바이크 해외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대하는 게 무엇일지,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 바이크 투어 여행의 가치, 기능이 무엇일지 그 부분에 되게 집중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계속 바이크만 타는 그런 투어를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바이크를 탄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탈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 그게 큰 가치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문화를 느껴보는 그런 문화의 체험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절충시키는 게 제가 준비하는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재미, 안전 두 가지를 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고 안전한 건 재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는 거, 그게 제가 이번에 관심을 두고 진행을 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인조의 교육생들 또는 레인조 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를 찾아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예, 논의 그런 것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투어 다니면서 힘들었습니다. 비도 맞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제가 가는 투어다, 내 가족이 가는 투어다 생각하고 상품을 만든다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투어 가시면 즐거우실 거예요. 레인조와 함께 같이 한번 가시죠.